국내에 구들러는 업체들의 그 홈페이지에 각 회로의 그 사진이 참 많이 있고, 또그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이러한 구들 모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선전도 하고 실제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사진은 제가 원주 문막의 구들 박물관에 저도 아자고래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 옆에 현장에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. 주로 줄고래를 만드는 것입니다. 줄고래가 아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. 근데 사실은 이런 줄고래에다가 규격석이 아니라 옛날 같은 그 구들장을 놓는다면은, 그리고 위에 흙을 덮고 미장을 한다면 그 밑에는 구들장 길이 이를 아무리 잘 맞춰도 틈새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는 줄고래지만은 기능으로 보면은 옛날 구들장을 덮게 되면 전부 다 허튼 고래가 되는 것이다.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줄고래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. 또 여기도 줄고래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으로 많이 불이 가기 때문에 구멍을 작게 하고 방 측면에는 열기가 잘안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 구멍을 좀 넓힌 듯 합니다. 그러지만은 굴뚝의 방향에 따라 이 불이 가는 것이지 고래뚝을 넓혔다 좁혔다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모양은 아주 좋지만은 과연 이것이 아궁의 열기가 방 전체에 고루 미칠 것인가? 만약에 이쪽으로만 들어간 열기가 이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개자리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이 입구에서 어떻게 이 불을 균등하게 골고루 이렇게 잡아였느냐? 이것이 기술이겠죠. 근데 줄고래로서는 불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.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